네, 저는 이제 그 경마장을 그 이제 그 말 타게 이제 등기가 익기 때문에 그 말 타게 이제 그한 등기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 조물주 어르신께서 다 이제 키큰 사람과 작은 사람 다 이렇게 분부 있게 아이 알맞게 이제 사업을 다 추진하고 그래서 이 경마장 저기 이제 제가 처음 출근할 때는 거의 초창기 때였어요. 저희 이제 그 말들이 뚝섬 시절에 말들이 없었을 때그 이제 야생마들 외국에서 거의 호주에서 생산해갖고 비행기 타고 이제 말 등도 안 주는 거 야생마들을 타면서 내는 손이 위험했고 사고도 많이 나버렸습니다. 그래서 그 말들이 이 경마장과 이제 승마장들이 이 경마장은 프로, 이 승마장은 아마추어. 경마장은 실제로 목숨을 걸고 뛰는 게 저기 프로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여자 기소분들도 세 분이 있었는데 마라톤 못 당했어요. 말이 워낙 세고 그래갖고 막 다쳐갖고 이 남자들에게 저희 우리가 3명 4시에 일어나서 죽였는데 그 안장 호주 이제 그 마사 지원이랑 이제 조교사들이랑 같이 가갖고 호주에 가갖고 이제 그 산울타리에서 노는 말들 갖다가 이제 이 말들 전했다면 야성마들이 그냥 들어요. 경마에 우리 새벽 타면서 이제 그 말들 기억 들어요. 일반 분들은 어림도 없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경마장은 상공 위주이기 때문에 말들이 곧바로 들어왔다가 거기 경주 뛰다가 경주 실력이 1000m 이상 못 올라가면 바로 이게 나오고요. 그래서 이제 말이 해마가 나빠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다 그 저기 상공 기다릴 때문에 경마장은 상공 위주로 해갖고 자 일주일에서 또 50초까지 있으면 그 조교사, 기수, 관리사 한 조가 돼요.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상공을 버려야지 거기 분포해갖고 이게 날아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 사료비 뭐 이게 다 이게 없어요. 그래서 이제 말들이 저기 나오는 경우가 이상이 없어도 이제 패마로 나오는 게다 이제 그 승마장이 오는데 승마장에 오면은 일반 분들은 타지 못해요. 다시 경마장은 무조건 뛰는 습관이 있어갖고 거기서 말들은 이제 평보, 그다음에 좌석보, 경석보, 구보 뛰는 거 그걸 갖다 일렬로 밝혀야 되는데 애들은 똑같아요. 이제 그 과정에 말들 교육시키려면 거의 2년 3년 걸려요. 일반인들은 엄청 문제. 다치고 맨날 떠주니까. 그래서 이제 그 말들이 그래갖고 이제 승마장이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눈에 띄게 이제 원당목장. 수영목장 원당하고 제주도 이제 목장이 있었는데 이 수영목장에서 지금은 이제 말도 많이 생겼죠. 그럼 이제 이 전국적으로 이제 찾아가는 승마학교가 이제 생긴 게 그냥 말 되게 이제 서울에서 그 저기 방과후 방과후부터도 되지만 악산됐다 이제 널리 퍼지면서 승마인구가 많이 퍼졌던 거예요. 그래서 그 친구들이 뭐냐면 한 사람은 저기 김명기 원장하고 고성기 원장은 그때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이제 이화여대하고 서울대 그다음에 한번 이제 고대하고 연대 이렇게 나눠갖고 이제 그때 승마 동아리가 생겼어요. 대학별로. 그래서 원당국장에서 제가 이제 교육 담당해서 제가 이제 교육을 시키고 거기서 이제 그 부산에서 서울까지 그 북부종주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는 쪽에 경기였어요. 거기서 이제 인원 배치해갖고 대학생들 무대해갖고 그 이제 부산에서 서울까지 거기 오는 지점까지 어려움도 많았었는데 다 종주로 다 마쳤어요. 그 친구들이 이제 오면 김명기 그 원장이 찾아가는 승마학교. 그러면서 이제 방과후 수업할 때그 아이들한테 찾아가고 이제 그때는 조금 저기 작은 말 미니어처 찾아가면서 아이들은 이제 꿈이 너무 좋아갖고 지금 안정되게 그래도 이제 그 많이 승마를 이제 좋아하고 많이 이제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 승마 잠시 이제 지금 멈췄다가 지금 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지금 상당히 위험해. 이게 지금 이제 나이가 점점 이제 60세부터 시작이라고 그러잖아요. 고령화되면서 이게 보니까 벌써 저기 70대에서부터 80대 보면 벌써 그 몸이 성한 사람이 10살이면 저기 일본은 몸 상태가 거의 안 좋아요. 그래서 이제 젊으로 또한살또 이제 젊었을 때 이제 좀 이게 운동도 많이 해주고 승마가 이제 전체적으로
이 숭어 어린아이나 저기 어른들도 이제 숭어가 스폰데 이거 저기 운동이 많이 되고 산이 좋아. 그래서 이제 게다가 요번에 그 이제 기초육지협회에서 이제 이 승마를 갖다 이제 활성화시켜서 이제 제자들을 육성해서 이제 제가 너무 무거운 짐을 지었거든요. 그래서 요번 이제 첫 해 이렇게 그 승마 활동을 하면은 1에서 또 이제 6개월 과정까지 6개월 과정에서 이제 첫 1에서 때는 거기서 이제 죽이라든가 코치라든가 강사진들 해갖고 거기서 힘을 이제 무조건 이제 이 승마 이제 그 이제 죽이로부터 이제 좀 많이 전국에 퍼져갖고 좀 이제 활성화를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미흡한 점이 많지만은 열심히 이렇게 이거 주어진 만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